네, 안녕하세요. 역사는 최태성. 자, 제가 지금 오늘 복장이 뭔가 어딘가로 지금 놀러 갈 것 같아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배경 보시니까 딱 느낌 오시죠? 경복궁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 경복궁 투어를 한번 지금부터 해볼 텐데, 저뿐만 아니라 반가운 손님들과 함께 동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님을 모셨거든요. 자, 어서 오세요.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궁투어를 함께 하게 된 이화TV 유니안 이우영, 이정민, 김동주입니다. 약간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저 이화여대생들이시죠? 네네네. 아, 좋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이화여대에서 오신 그 리포터분들, 이화TV 리포터분들이라고 하시면 되나요? 네, 이분들과 함께 이 경복궁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출발하면 어떨까요? 네. 큰 별쌤과 이화TV가 함께하는 경복궁 투어 기기. 아우, 창피해. 경복궁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 쭉 한번 둘러보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가시면 너무 멋진 곳이 많이 있어요. 가셔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곳, 아, 이곳이야말로 나의 인생샷이다 라고 하는 곳을 한번 딱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곳 딱 찍어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준비됐죠? 멋진 곳에서 한번 인생샷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아, 예, 예쁘게들 입고 오셨네, 다들. 와. 저희는 건청궁으로 갑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쪽이 아닌가? 저희는 지금 소주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저 경회로 가요. 아, 저게 경이로인가 보다. 야, 근데 왜 안 오세요, 다들? 저 혼자 먹어도 되나요?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덥다 진짜 오늘. 선생님 어디 계시는? 가보자. 어, 저기 계신다. 어, 선생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사진 한번 볼까요? 뭘 찍으셨는지? 여기는 건청궁 안에 있는 곳인데요. 아니, 본인 얼굴만 예쁘게 나왔어. 뒤에 있는 건물은 안 보여. 여기 지금 건청궁. 네, 맞습니다. 곤룡각 다녀오셨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 좀 이렇게 좀 특이하죠? 이런 그 궁궐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좀 더 작은 느낌이고. 그죠, 그죠, 그죠. 어, 그런 느낌, 느낌은 돼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경회로. 아. 아이고. 좋습니다. 어우, 잘 다녀오세요. 근데 여기는 멀지 않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땀을 안 흘리친 이유야.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소주방을 갔어요. 소주방을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문 앞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울고 계시는군요, 지금. 네. 아,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네. 소주방, 건청궁, 네. 그리고 경회로. 네. 우리 한번 가보죠. 네. 네. 오케이. 자, 한 잔 또 드셔보세요. 네네네네. 자, 여기 건청궁. 네. 건청궁. 어디서 찍은 거예요? 여기에 서서 셀카로 이렇게. 아, 이 현판 나오도록. 네, 본영합 나오도록 이렇게? 네, 네. 아하, 그렇구나. 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 공간이 바로 을미사변.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이 일어난 장소예요. 당시 그 배경으로 본다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깨갱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삼국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가져갔던 중국의 요동반도, 요동 땅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찍소리도 못하고 돌려주죠.
이걸 누가 봤냐면 명성화 본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일본 자객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그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 명성황후,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많이 가슴이 아프죠. 네, 이게 참, 아 이게 어떻게 그 한 나라의 국모인데 그래도 그죠? 결국 이렇게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이 공간에 또 고종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역시 마찬가지로 명성황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탈출을 하죠. 그 사건이 뭐다? 아이, 공부 좀 했네. 네. 아 진짜. 바로 악완파천. 1896년 이 덕수궁 그 뒤쪽에 있는 악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고종의 경복궁 시대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하여튼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의 사진을 찍으셨네요. 네. 예쁘죠? 아 너무 좋다. 어떻게 사진 찍었나요? 사진 찍어야죠. 네, 제가 이렇게 아마 이쯤에서 쓰고 그냥 이렇게 손을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조선시대 폭군의 대명사는 이 사람이죠. 연산군. 연산군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전국에서 예쁘고 몸매 좋고 노래 잘하는 여자를 무려 1,000명 이상을 모아요. 미쳤지. 미친 거야.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운평이라고 불렀어요. 운평. 근데 1,000명 이상이 다 되는 그 운평들을 다시 선발전을 거쳐요. 다시 선발전. 그 왜 프로미스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것처럼 선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다시 추려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1,000명 넘는 운평들 중에서 선발된 이 300명의 운평을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기생. 또?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기생. 그냥 궁녀? 궁녀. 크으,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흥청망청. 네. 이 흥청들이 막 이 여기에요, 여기. 이 경회로에서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정말 나라의 세금을 여기서 펑펑펑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하, 이 연산군과 이 흥청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먼! 라고 했었던 단어가 흥청망청. 바로 이 흥청망청이 탄생한 공간이 바로 이곳 경회로입니다. 또 이 경회로가 또 참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선 초에 왜 그 삼촌에 의해서 결국 왕위를 빼앗겼던 그 비운의 왕이 있죠. 단종인가? 단종, 맞아요. 단종. 이 단종이 그의 삼촌 세조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조. 네.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기는 장소가 바로 이곳 경의로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조카가 삼촌이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런데 삼촌이 끊임없이 옥새를 넘기라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청산문한테 옥새 가져와서 수양대군에게 넘겨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왕이 명을 했으니까 성산문이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내리는데 그때 그 장면이 실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수양대군이 이 옥새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엎드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엎드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성산문이 탁 옥새를 들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산문이 여기서 펑펑펑펑펑 울어요. 예. 네. 왜냐면 그 단종을 생각하면 자기가 모셨던 군주 아니야. 아니 왕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걸 넘겨? 말이 안 되지 않아서 펑펑펑펑 우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계속 울고 있자 수양대군이 고개를 들어 성산문을 바라보았다. 아...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 네네. 네. 네. 어떤 그런 그 비운의 장소가 또 바로 이곳 경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곳 장소에 가시면 그 사람들의 스토리,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 수양대군과 단종의 그 권력이 오고 갔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 경회로였다. 이곳에서 바로 연산군의 흥청과 바로 수양대군의 탐욕이 어우러졌던,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탐욕의 공간이네. 굉장히 화려한 공간이지만 그 화려함 그 이면 뒤에 있었던 인간의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여행 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취하면 안 돼.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 늘 쉬는 공간과 먹을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가는 게 뛰어난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냈고요. 우리 이제 먹으러 가야 돼요. 배고프잖아. 예. 네. 자, 지금 이제 통일성에 왔고요. 네.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표정들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지금 빨리 먹여야 되겠어요. 자, 여기 오면 네. 우리 엽전 도시락이도 명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엽전이에요. 오! 우와! 와우! 쌀쌀쌀쌀.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는 거 많다. 아, 멋져, 멋져, 멋져.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손님들, 귀한 손님들 같이 경복궁과의 통일시장을 돌았는데요. 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혼자 떨어졌으면 재미없을 텐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시간이 금방 훅 가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여행을 가실 때는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을, 좋은 것을 먹으면서 즐기는 그 시간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로 가는 것보다 그 과정을 즐기시면 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큰 배쌤과 유아팀과 함께하는 행복한 투어 끝!